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스카이 데일리가 7년 동안 데이트 베이스 작업을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346명의 명단을 입수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광주 항쟁과 무관한 인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뭐 광주 인사와 무관한 인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들의 명단을 각 분야별로 보면, 자, 5.18 관련해서 유공 정치인이 339명입니다. 91%가 가짜였습니다. 자, 정치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7.8%인데, 자, 5.18이 아닌 다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력으로 5.18 유공자에 등재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가짜 추정되는 전 현직 국회의원 49명 가운데 38명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무려 77.5%가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명단 가운데는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181명 중에 135명이 가짜였습니다. 181명 중에 135명이 가짜다 하는 겁니다. 자, 노동운동 또는 학생운동을 했거나 또는 공적이나 피해사실조차도 없는데도 자, 이 유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고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고 방송 관계자도 42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가짜로 의심되는 언론사 대표나 주필, 편집국장 같은 고위 간부도 71명이나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가짜들이 많고 땅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18 유공자 가운데 교육계 인사는 171명입니다. 171명, 초등학교 교사가 59명. 자, 이게 전현직 교수가 171명에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59명인데, 이들도 다 가짜라는 겁니다. 버젓이, 자, 가짜가 254명, 254명이나 가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계 인사는 179명 중에 160명이 가짜로 보입니다. 179명 중에 160명. 자, 여기 보면 직업별로 보면 소설가나 수필가 등 작가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 소속인 경우가 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화가, 서예가가 23명이었고, 시인이 21명, 영화감독 등 영화계 인사도 2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수와 작사, 작곡가가 12명이고, 사진작가가 11명, 연극배우와 연출자가 10명이고, 공예 조각가도 5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들 가운데 종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보면 4,346명 가운데 종교인이 67명입니다. 67명 중에 57명이 가짜라고 합니다. 57명이.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짜로 5.18 유공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33명 가장 많습니다. 가짜가 전체가 57명이고, 전체는 67명입니다. 종교인 가운데. 그 중에 67명 중에 57명이 가짜고, 목사가 33명입니다. 다른 민주화 운동 이력으로 5.18 유공자에 등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딴 사람도 모르는데, 교육가 또는 이 종교인들까지도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가짜 유공자 이름이 올렸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전체가 85%인데 이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 예술계, 정치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가짜 유공자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종교계 인사는 모두 67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들 종교계 인사 중에 10명은 실제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7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실제로 공적이 있거나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는 5.18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군사법원에 해고됐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화엄사 선임이던 이모 씨는 1980년 5월 21일 나주에 있는 다보사로 수행을 가던 중에 광주공원 쪽에서 날아온 헬기에서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자, 김모 씨도 5.18 당시 광주 지역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가 강제 해직돼가지고 목사로 활동하다가 1988년 대학에 복직 후에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김모 가톨릭 신부는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군사법원에 회부됐던 피해 내역이 확인이 돼가지고 유공자가 됐는데, 자, 그리고 임모 목사도 5.18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5일 만에 사망한 이력이 확인돼서 유공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문모 목사는 1980년 5월 19일 날 퇴근 후에 화순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도중에 공수부대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해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교계 인사 57명은 5.18과 관련된 공적이나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자, 가짜로 추정되는 종교계 인사들을 직업별로 보면 교회 목사가 33명, 장로가 2명, 기독교 단체 간부가 1명, 그 전체 기독교 관계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당 신부가 10명이고 수녀가 1명, 천주교 단체 간부가 2명, 포함해서 천주교 인사도 모두 1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36명, 천주교는 13명이었습니다. 자, 불교계에서는 4명이 관계되어 있고 원불교 관계자 3명, 종교 관계 연구소 관계자 한 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자, 개신교 목사인 서모 씨는 과거 서울 지역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유신 정권에 반대하다가 1975년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 이모 목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76년 2월 달에 유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등사해가지고 전달하려다가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자, 민주구국선언 이걸 등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야당 기관지 이런 것을 복사해가지고 전달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구현 사대단 소속의 김모 가톨릭 신부는 2007년도에 1월 달입니다. 6월 항쟁 20주년 기념 지역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정의구현 사단. 이 사제단인데 이 1980년도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2007년도 같으면은 무려 이 27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27년이 지나가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 자,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행사 결성을 했다 하는 이유로 5.18 유공자에 올랐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떼쓰고 우기고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김모 목사는 1977년 4월 7일 날 이 한국신학대 재학 중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 선언문을 배포하다가 그 다음 해인 1978년 2월 달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서 유공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한 것은 78년이고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난 것은 1980년인데 2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2년 후에 유공자를 올렸다. 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으로 5.18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주화 명예는 5.18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가짜로 추정되는 종교계 인사 중에 총 11명이 민주화 명예를 통해서 5.18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로 등재되는가 하면 아예 공적이나 피해 사실 자체가 없는 종교계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자, 5.18 단체 관계자들은 민주화 명예를 통해서 등재한 인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는 인후 보정 방식을 통해서 유공자로 편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올라 있지만 5.18 당시 자신들이 했던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후 보정은 기존의 5.18 유공자가 보정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가짜 5.18 유공자를 양산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스님, 가톨릭 사제 등의 성직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가장 정직해야 할 이들이 스스로 떳떳지 못하게 5.18 유공자 행세를 하는 것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5.18 당시에 전남 도청의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 기동타격대 상임 고문 이 박남석 실장도 이 건과 관련해서 검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18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4.2 지도층 인사들이 5.18 유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편법을 써서 가짜 5.18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를 받았던 목사, 신부, 성녀.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가짜가 너무나 많다. 온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